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신박한 아이템 하나를 소개시켜드리고 가려고 아주 짧은, 오늘은 정말 짧습니다. 짧은 영상 하나 띄워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요 슬라이드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6mm 프로샵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글록용 슬라이드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슬라이드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예.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슬라이드의 앞부분과 슬라이드의 뒷부분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제품입니다. 요런 식으로. 글라이드 하부 노즐 하우징이 있는 부분이고요. 요 부분은 노즐 하우징이 있는 부분. 그리고 슬라이더 앞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렇게 두 개가 이렇게 하나의 제품으로 이렇게 합쳐지는, 또왜또 들어가지 않아? 이렇게 하나의 제품으로 합쳐지는 모델이죠. 합쳐지는 모델인데, 왜 이렇게 불편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웃바렐과 프론트가 하나로 되어 있고요. 일체형입니다. 일체형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챔버와 아웃바렐을 이런 식으로 그냥 꽂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부 프레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챔버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조립이 되죠. 조립이 되고, 옵션 스프링 가이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미타 에어소프트에서 옵션 스프링 가이드를 장착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글록 슬라이드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슬라이드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전면과 후면이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같이 움직여서 이렇게 격발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 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슬라이더가 격발을 해서 슬라이더가 움직일 때 프론트가는 고정이 되어 있고 하부만 이렇게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신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제가 갖고 있는 이 하부 프레임에 얘를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하는 방식은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조립이 다 됐고요. 조립이 다 됐고 이런 식으로 조립이 됩니다. 지금 요 앞부분에 칼라 파트를 지금 달수 있는 뭐 부분이 없어서 제가 3D 프린터로 이렇게 고정을 할수 있는 칼라 파트를 지금 만들어서 붙여놨습니다. 예, 붙여놔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아까 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방식이라서 집탄이 조금 더뭐 좋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탄창을 체결을 해서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요렇게 생겼습니다. 6mm 프로샵에서 나온 이 대시라는 이름의 이 슬라이더는 실제 길이는 글록 34의 그것과 아주 유사한데요. 글록 34를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마루이 글록 34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요 글록 34는, 마루이 글록 34는 타란 택티칼. 이렇게 보시면은 요 정도, 약한 5, 4, 3cm 정도가 조금 더 깁니다. 이 대시 슬라이더가 이렇게 보시면은 실제로 길이도 길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 안에 아까 보셨다시피 요 금색의 챔버가 보이시죠? 요 금색의 챔버는 뭐냐? 메이플리프의 그 챔버입니다. 메이플리프 GBB용 챔버와 메이플리프 이너바렐을 장착을 했습니다. 조금 긴 이너바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 바렐보다 더 튀어나옵니다. 하이카파보다 훨씬 긴 이너바렐을 장착을 했어요. 요 길이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슈팅용으로 쓸까 해서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고, 작동 방식은 당기고 가스를 안 채웠네.
슬라이드를 당기고 하고 자 보실게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예. 앞부분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뒷부분만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은 그 이바이크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바이크 6mm 프로샵 같은 경우가 이바이크에 입점되어 있는 슈퍼 뭐 스토어라고 하는데 실제로 6mm 프로샵 제품들 중에서 일부가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코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6mm 프로샵 OEM을 받는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6mm 프로샵에서 나오는 HP 연사탄창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텐데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한국 어디에선가 만들고 있겠죠. 근데 정작 한국에서는 사기 힘들다는 거 내수로 뭐 그런 좀 있네요. 아무튼 6mm 프로샵은 이 바이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몰 제품의 메이커 이름이고요. 그 중에서 대쉬라는 슬라이더입니다. 원래는 이 제품이 세 가지 제품이 있어요. 블랙, 블루, 그리고 레드. 저 같은 경우는 레드와 블랙의 투톤인데 투톤 제품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제 지인이 블랙과 레드를 두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앞부분은 블랙, 앞부분은 레드, 뒷부분은 블랙으로 해서 앞부분이 요거를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칼파 겸용해서 이렇게 쓰겠다라고 해서 자기들과 세팅을 하고 남은 블랙과 레드를 제가 겟해서 왔죠. 그래서 제 장비에 장착을 했고요. 실제로 제가 장착한 이 하부 프레임은 WE 글록 17입니다. 구형 모델이고요. 뭐 스티플링은 제가 예전에 했고 이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좀 보기 좋게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스티플링을 좀 했는데 아마 스티플링은 조금 더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요 아제티비라는 각인 이쪽에서 해골 모양의 각인들 이런 식으로 각인들이 있죠. 예. 이렇게 보이시면은 해골 모양의 문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색다른 슬라이더 아니면은 핸드건 튜닝을 원하시는 분은 이런 식으로 6mm 프로샵에서 나오는 대쉬라는 제품을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조금 더 이쁘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이 제품은 VFC 글록용으로 나왔다 보니까 마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WE 제품에 장착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가공을 해서 WE에 장착을 했고 제 지인은 마루이 글록에다가 장착을 했습니다.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가공은 뭐 요거를 깎아내고 이런 가공이 아니고 내부 부품을 조금 바꿔야 되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WE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였냐면 WE 요 노즐 있죠. 노즐 길이가 마루이 것보다 조금 더 길어요. 길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체결을 했을 때 이 사이 간격이 한 요 정도 뜨는 한 요 정도 뜨더라고요. 작동을 하는데 요즘 뜨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노즐을 바꿔서 조금 세팅을 하다 해보니까 이렇게 세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요런 깔쌈한 아이템 하나 마련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러 나왔다가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짧게 찍는다고 해놓고 벌써 10분이 다 돼가는데 편집할 때 좀 팍팍 줄여서 짧게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휘리릭.